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만 되고 일단 집 맞춰 찾기 하고 가보죠. 아진출 면포해 보고. 네, 감사합니다. 중앙철 열고 빠르게 공격. 당 진출해 가지고 병 달라고 하고요. 올리는지 당기는지 뭐 합병하는지 이런 물어보고 절병대 싸움 붙여볼게요. 공격적인 선택.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그리고 차가 올라가면 이 병이 죽죠, 그죠? 이 차가 올라가서 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공격을 할게요. 이 차가 올라서서 이병 달라고 하면 이 병을 살릴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병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쓸더라도 뭐 막아먹고 둘수 있으니까 먹어요. 이쪽을 양차로 공격을 할 겁니다. 나 막아 뜰게요. 면포 잡으러 뜨겠다. 면포를 주시나? 아이, 가죠. 뭐, 졸 주고, 포 잡으러 가야죠. 보내라! 큰 소리 한번 쳐주고. 졸 먹으면 포 치면 되니까. 공격을 선택합시다. 오, 수비가 없어지네요. 이것도 이제 상으로 병을 먼저 치고 면포를 칠수 있어가지고요. 먼저 때려볼까요? 차가 걸리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고, 그때 막아 면포를 치죠. 뭐, 응수가 계속 없네. 에이, 먹어. 장군의 차 죽죠. 이것도 공짜죠. 막아 못 뜹니다. 부장물이라서. 에이, 다 먹어. 아이고. 포를 먹는 수가 있나? 아, 요거는 좀 억울하네. 막아 뜨면 장군 불러서 차를 잡으면 되긴 되는데. 아, 요거 좀 아깝다. 사실. 조금 아깝네요. 차가 나중에 빠져가지고 양방 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를 먼저 먹고 생각합시다. 아, 이거 차 죽이기 좀 아깝네요. 조금 아깝습니다, 사실.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 차가 내려가서 포를 지킬 것 같아가지고, 마가 먼저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것도 선수죠. 왜냐면 포를 넘겨 장군에 마가 차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뒤로 빠지셨고. 장군 부르면 포를 받겠다는 거니까요. 차가 일단 이렇게 먼저 들어서죠. 포를 넘기면 나는 상을 잡수겠소. 그런가 물어보고 포를 넘기면 상 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두고 장구 부르자. 장구 부르고 포로 받으면 상 먹겠다. 저렇게 두면 또 포를 이렇게 넘기죠. 차가 꼼짝 말하니까 차가 포를 치면 꽁입니다. 차가 못 먹죠. 아, 마가 지켜준다. 먹죠. 마 때리고 차가 포 때리면 되겠죠. 에이, 못 부라. 상을 먹겠죠. 그러면 이거 때리기. 차가 못 뜨죠. 포장물이라서. 약 먹고. 이거는 화나신 거다. 이거는 뭐 졌다고 화나신 거죠? 상머리 눌러놓고요. 꼼짝만 해놓자. 이거는 뭐 상대가 이길 수가 없죠.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막아 떠가지고 이 상머리로 가죠. 막아 상 때리고 차가 상 때리면 되니까. 그런 거 노립시다. 맞두고 맞뜨기. 뭐 요렇게 가든지, 뭐 요렇게 가든지. 맞떠서 상머리고 병 노리고. 먹고 장군. 아, 이거 다 먹죠. 마장 안 불러주고. 아, 이거 다 먹자. 기꼬라 하시니까 그냥 깔끔하게 끝낼게요. 에이, 못 보라. 네, 요렇게 그냥 마무리합시다. 잘 좋습니다. 집맛 쪽 찾기 열고 마지막 떼고 가겠습니다. 마진출. 면포해보고. 이거는 상이 나가주면 되고, 이런 농포는 딱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군이라 가지고 포가 차를 못 먹죠. 공짜입니다. 다시 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공짜죠, 공짜. 찾기 락보. 빠져주고요. 뭐 이거는 모르겠네요, 뭔지. 이상수 나왔고. 상이 나가도 되고 차가 올라가서 포로 달라고 하면서 도도 되겠죠. 차가 이제 올라설게요. 보내놔. 여기도 너무 좋네요. 이런 자리도. 형태가 굉장히 우여입니다. 일단 여기 가자. 마달로 가고. 마가 빠지면 뒤에 상태를 버리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병 달라고 물어볼게요. 상으로 병 먹겠다. 아이고. 상자에 차 죽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놓습니다. 양기마 대고 찾기 단전면 먼저 열면 되겠습니다.
마진출하고 면포해가지고 중앙졸 노려볼게요. 졸래나 물어보고. 병렬어서 상 나가서 양졸 굴겠다. 졸잘 나가고요. 양치 합체 공격까지 독졸 노리러 갑시다. 가자. 양치 합체. 뭐야? 그냥 주시나? 아, 포를 넘기겠다 이런 얘기신가? 아, 이거 근데 제가 찾기를 먼저 열었으니까 찔러찔러 둘 필요 없죠. 기마부터 가면은 포를 여기 넘기겠다, 여기 가서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조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먹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먹으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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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찾아뵙기 뭐 이렇게까지 둘수 있는데 뭔가 좀 아까운 것 같다. 먹어볼까요? 때릴 수 있거든요. 포가 뜨면은 장군의 차를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에이 먹어보죠. 그래도 가라고요? 가라고 한번 가보죠. 그럼 일단 장군 불러놓고 상대분이 먼저 피하셨네요. 포가 움직이면 차가 걸리는 자리긴 합니다만 이 포가 움직이면은 산길입니다. 산길 차가 좀 피해줘야 되고요. 대차를 해도 되긴 하죠. 차가 조금 갈데 같긴 하네. 여기도 산길이고 여기도 별로고 일단 튀긴 튀어야 되는데 어디로 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에이 자, 쭉 빠질게요. 반대로 돌수 있게끔 쭉 튀자. 안 돼. 올리고 올리는 수 있어서 먼저 올려놓을게요. 기분 나쁘니까. 반대로 갑시다. 아까 생각했듯이. 반대로 돌아. 이쪽이 뭐 재미가 없죠, 지금은. 사받아주고. 상이 나중에 때리고 먹었을 때 차가 뭐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포를 넘기면서 양차거리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공을 일단 돌리셨는데. 네, 제 포가 이제 여기 나중에 와서 공격을 할수 있게끔 두겠습니다. 뭐야? 가라! 안 된다. 먹으면 차가 먹고 오겠다는 거니까 먼저 걸어놓고 먹으면 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것도 그냥 여기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를 먹으면 먹으면서 포가 말을 지켜주니까 이거는 뭐 꽝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병 막혔으니까. 포가 말을 지켜주는데. 잘 모르겠네요. 상달라 물어보고. 차가 말을 못 때립니다. 포가 먹고 장군에 포가 차를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꽁이 아닙니다. 꽁짜가 아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상짝은 좀 도와주면서 왔고요. 공 내려가니까 수비가 되는 거고. 나가나 가봅시다. 포 달라고 하고. 또 당기나? 빠져보고요. 뒤로 빠져보고요. 마가 이제 산길이죠?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가면 포가 또 때려버리나? 여기 가서 졸 노리고, 마가 졸 치고, 마가 먹으면, 여기 장구 부르면서 이런 거 돌려고 했었는데, 교합 붙일게요, 그냥. 교합 붙이는 게 낫겠다. 바꿔 먹자. 먹으면 마가 먹으면서 상 노리고 두죠. 안 먹으면 먹어보니까, 먹고 마가 먹었을 때 포로 쳐버리니까 응수로 보고 먹어 마 상태에 마로 먹으면 포로 먹겠다. 마가 요렇게 뜨는 것도 둘수 있죠, 그죠? 포 달라고 포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산길이니까 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포 달라 하면은 마포대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때린 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마가 치고 마가 먹었을 때 먹고 장구 모르면은 아주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형태상. 이거는 먹어야죠, 뭐. 얄짤없습니다. 일단 먹어보는 거고. 아, 이거 먹으면 난리 날것 같은데. 먹고 장군. 빠짐새 장군. 아, 공이 돌려고 하시는 거구나. 쓰러 장군에 만화감시 장군 뭐 이런 거 부르려고 했는데, 공이 이제 돌려고 하시네요. 그럼 포로 이렇게 먼저 넘겨놓을게요. 45수요. 공을 돌리셨고 다음에 이제 차가 여기 와가지고 포장이라서 포가 차를 못 먹거든요. 말해 달라고 한번 가볼 수가 있죠. 여기 가볼게요. 여기 가려고 이제 포를 먼저 넘겨놓습니다. 상대 공이 돌면 여기 가려고 포장이죠. 포가 차를 못 먹습니다. 막 걸려 있습니다. 뭐 이거 올라가면 되고 장구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게 무섭진 않고
이러면 이마가 조금 갈 길이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이걸 먹어줄 필요가 없잖아. 이졸 당기면 갈 데가 없잖아요. 마가 먹으면 차가 먹겠다는 건데, 이렇게 둡시다. 가라. 딴데. 상태로 죽어야 될것 같거든요. 먹고. 마가 뜨면 먹고. 마가 떠서 포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졸이 올라가라고요? 상부치라고요? 졸이 올라가도 되죠. 졸 올라가가지고 밀면서 퍼달라고 해도 되고, 마가 뜨는 게 지금 좋아 보여가지고, 마가 지금 뜨려고 하거든요? 마가 뜨면, 차가 먹으면 마가 이렇게 떠서 퍼달라고 하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밀면은 먹고, 또 밀면은 앞으로 넘기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냥 밀고 갑시다. 밀고 가는 게 그냥, 그래도 제일 위협적인 것다. 퍼달라고 밀겠다. 줍니다. 밀게요. 밀고, 포달라고 하면은, 예, 넘기면 또 밀죠. 올라갑시다. 그게 강력해 보입니다. 넘기면 마장 부를 수도 있고요. 마장도 좋아 보이네요. 이거는 뭐, 교환하면 되니까 별로 무서운 건 없는데, 마장을 부르는 게 일단은 사나라 공짜 같거든요. 마장 부르면은, 때리면. 아, 이거 뭐 바보포 같은데 먹지 맙시다. 장구 부르고 갈게요. 장군이 좋아 보인다. 마장 부르는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일단 먹으면서 퍼달라고 하고 보내나? 아, 이거 주시나요? 먹읍시다. 먹고 둡시다. 올라가. 공격이다. 상대가 할게 없죠. 힘을 건들 게 없습니다. 건들 게. 뭘둘게 없어가지고 상대가. 살을 내리면 또 밀고 들어가고. 좋아요 못 받고 외톨이니까. 졸못 건들고. 졸 건들면 2차 빠지면 난리 나죠. 2차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은 외톨 나오니까. 할게 없는데요, 상대가. 야, 이런 상은 줘도 그만이죠. 올라갈게요, 그냥. 줘도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줄게요. 2차 빠지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장군의 외통이라는 건데, 포를 요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천궁하면서 누를 수가 있어가지고, 포를 요렇게 넘기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차가 빠지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포를 넘겨볼게요. 지금 장군 치면은 궁이 올라가면 되니까, 외통이 아니거든요. 요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죠, 장기가. 기포장군에 끝나는 거거든요. 연장군의 통이라 가지고 포장군에서 쓸면은 때리면 통 나오죠. 이렇게 두면은 할게 없습니다. 차로 죽이면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아래 차를 올리더라도 먼저 여기를 방비를 하더라도 기포장군을 먼저 때려버리기 때문에 먹고 죽어야 되거든요. 뭐 이러면 뭐 저쪽 먹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답이 없죠? 못 막습니다. 지금은 차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외통 나오죠? 차가 부동이니까 공을 못 먹습니다. 포가 있어서. 아니면은 이렇게 장구 불러놓고 공이 돌았을 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수가 되네요. 그래 여기 외통을 방비를 해서 둬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러면은 뭐 이길 수가 없죠? 장기를 수비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꼼짝 말아라 가지고. 상이 나가면서 여기 상장 부르면서 끝내는 수가 좀 늘을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어차피 부동이니까 상이 한 번, 두번 상장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또 복귀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차가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궁이 못 올라갈 게 두면은 궁이 못 올라가죠. 장구 치면 지금 밑에 차가 장구 치면 외통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장군치면서 먼저 외통이 나오죠. 포장하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은 또뭐 상장을 부르면서 뭐 차장을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외통이 나옵니다. 이게 중앙으로 못 넣으니까요. 중앙으로 넣으면 바로 그냥 먹으면서 통 나오니까 한번 띄워오려면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군 불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끝나니까
아니면 뭐 상해 나가도 되고 양식 겸장 외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장 상장.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